경기도청의 내포 이전으로 소외됐던 남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충남 남부출장소가 얼마 전 논산과 계룡 등 치열한 경쟁 끝에 금산군으로 최종 결정됐었죠. 다음 달부터는 남부출장소 설치가 본격화되는데 주민들의 단순한 민원 편의뿐만 아니라 인삼 약초와 국방산업까지 지역 특화 산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제2도청사로의 도약이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충청남도 남부출장소가 위치하게 될 금산군 진산면 행복누리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뒤 총사업비 74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8년 문을 열었습니다. 만여 제곱미터에 터에 본관과 농산물 판매 전시장, 체험관, 마을카페, 동아리방 등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수익시설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위치상으로 금산군과 논산시, 계룡시 경계에 위치해 남부 주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남부출장소가 입주할 여유 공간도 충분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충청남도 남부출장소가 출장소를 넘어 제2도청사로 위상이 높아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남부출장소는 충남도에서 서기관급을 소장으로 3개과에 12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인삼 약초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부서도 설치될 예정이어서 인삼 농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외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남부출장소가 금산으로 옮으로써 금산 발전과 행정에 많은 도움을 받고 지역 발전에 더 큰 효과를 볼 것 같아요. 다음 달 4일 4명 정원의 남부 민원지원센터가 우선 개소할 예정이고 내년 1월 출장소가 정식 출범합니다. 금산군은 남북권 시군의 유대를 위해 계룡, 논산과 행정협의회를 운영하며 이를 바탕으로 낙후된 남북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부서 신설 건의 등 출장소 확대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금산의 설치가 확정됨으로 해서 우리 남북권역 지역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주도하는 그런 시설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성격이 민원 편의뿐 아니라 인삼약초와 국방산업의 발전 전략까지 수립하는 정책기획부서로 탄생하는 만큼 금산뿐 아니라 인근, 계룡과 논산도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